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훈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37살, 그리고 현재 보험회사에서 재물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은 마포구 쪽에 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근무는 고양시 쪽에서 하고 있어요. 자격증을 알고 있었던 거는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런 자격증이 있다는 걸 알았고, 공부를 시작한 계기는 자격증이 아무래도 중요해지는 시점이 있고, 앞으로도 중요한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자격증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필요로 생각을 한건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알게 된건 5년 전이지만 진짜 마음 먹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필요로도 하고 그 손해보험 회사에서 그 충족을 하는 자격증에 대한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한 사람이 되려면은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실무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되려면은 자격증 취득하는 게더 아무래도 본인의 발전에 있어서도 좋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한게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1차는 면제였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3월달에 작년 3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아쉽게도 시험에서 탈락을 했고, 올해 인스티비 통해가지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한 5월달 정도에 시작해서 8월에 시험을 받고, 거기서 떨어지고 나서 올해는 제가 2월달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은 도움이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와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공부를 분명히 따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는 2월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책을 구매를 해서 시작을 한 거는 그때부터인데, 제가 자동차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박재열 교수님 영상을 통해서 먼저 여러 번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좀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반에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했고,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서,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늘어난 시간이요. 보통 자동차 정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좀 감이 잡혔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다시 노트를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적어놓은 걸 외우면서 덮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보험 이론도 마찬가지로 보험이론은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든 이해 되는 부분이든 그냥 넘어가면서 계속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실무를 하시면서 공부하기 힘드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쪼개서 공부를 하셨어요? 저는 보통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2시간 정도 책 봤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에 9시부터 거의 저녁 11시 정도까지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은 완전히 쉬었어요. 이게 제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루틴이라고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시험 당일 전날 8시에 잠을 잔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려고. 그렇게 해서 일찍 일어나서 책 조금 보다가 정리해놓은 것만 급하게 몇번 읽어보고 바로 시험장 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두 번 시험 본게 아니어서 떨리다기보다는 이번에는 그래도 좀 구성지게 잘 쓰고 나와야 되겠다. 내가 연습한 대로 떨지 말고 좀 많이 쓰고 나오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도착하면은 다들 앉아가지고 자기 거를 막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까지 스트레스를 또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니까 이제까지 봤던 거를 또 봐서 머리에 다시 또 새겨 넣는다라기보다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만 한 1시간 정도 그냥 봤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많은 걸또 처음부터 볼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해 놓은 것만 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보통 아침에 출근을 8시 반 정도 해서 퇴근을 6시 반 정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해소법이 운동이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밥을 먹고 운동 1시간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오자마자 책핀 다음에 2시간 정도 공부하고 11시 반에서 12시 정도에 잠들고요. 이게 계속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제가 계획한 건 하루에 4시간이었는데 4시간은 힘들었고 하루에 2시간 반에서 많으면 3시간 그 정도도 좀 지켜지는 날보다 안 지켜지는 날이 많았는데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은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매일매일 운동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많이 머리에 넣는다라기보다 제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를 방어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운동을 가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약간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또 많이 지칠 때는 일요일 정도는 그냥 하루는 푹 쉬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스테비를 선택한 이유는 회사 다니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그 자격증 취득에는 좀 유명한 학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등록을 했었고 장점이라 하면 동영상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특별반 신청을 해서 들었었는데 그 중에 뽑아주신 것들 중에서도 문제가 몇 문제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 소개드렸다시피 나이가 이제 37살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보다 많이 늦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이 핑계를 안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것도 좋지만 뭐 학원을 통해서 도움받는 것도 괜찮고 또 계획을 같이 뭐 교수님들이랑 상의를 하던 아니면 선배들이랑 상의해서 짜서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시작하고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게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모의고사반에 와서 처음에 이게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로 답안지를 제출을 계속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운 그 답변들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뭐 어떻게 쓰는 구조라든지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옆에 기재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시험장에서도 굉장히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그 문제 문항의 답변을 작성할 때 엄청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론은 그 김강준 교수님과 그리고 자동차는 박재열 교수님께서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잘 알려주셔서 제가 시험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다듬어지지 않은 그 제 머릿속을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소년사용사 자격증을 공부하는 친구들 또는 뭐 후배들이 잘 다듬어지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많이 뒤에서 서포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스TV와 교수님 여러분들 올해 제가 잘 성공할 수 있게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번창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